오늘은 이거죠. 크로 엣지 피자. 항상 맛이 없으면 영상을 지우기 때문에 업로드를 못해서 예전 영상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또 찍고 막 그런 경우 많아요. 아무래도 인내심이 저 도저히 이건 못 올리겠다 뭐 그런 영상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크로와상 그죠? 그래서 버터를 깔고 위에다 빵을 깔고 버터를 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작업을 해서 빡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처음 크로아상이라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이제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딱딱해서 미치겠는데 이제 이거를 크로아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상상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다니까 신제품 같으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제 갖고 왔는데 예전에도 한번 찍었다 실패한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에요. 엣지의 혁명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녹였어요. 자리가 없어서 냉장실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큼지막하게 햄이 두개 있고 고기 있고 토핑 대충 뭐 크로아상이라는 느낌은 안 나요. 그냥 빵 같은 느낌.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어요. 오늘은 진짜로 맛없어도 올릴 거예요. 그래야지 또안 올리지. 아무튼. 일단 안 잘려요. 이걸로 잘안 잘리는. 아, 뜨거라. 잘리긴 잘리는데, 여러 번 해야 되는, 사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맛있는 피자를 먹는 방법은 그 냉동피자죠. 이거를 해동을 이제 전자레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온에서 또는 이제 냉장을 해서 그 녹이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이제 해도 아무리 기술로 해도 이게 이제 극이 돼요. 맛이 없어지고 물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생기고 밑에는 도어가 이제 밑에는 익지를 않고 막 고기에서 비린 맛이 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죠? 밖에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게 알아서 해동이 돼요. 좀 인내심이 필요하죠. 일단은 이렇게 맛이 없게 생겼어요. 전혀 맛이 없어 보이는. 근데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좀 다르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빨간 게 없어서 좀 아쉽죠? 이렇게 좀 여기가 이제 빨간 게 뭔가 있으면 좋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거죠. 크로아상. 벌써 이 도어 요것만 크로아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크로아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만 크로아상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전체가 다 크로아상이다. 자, 약간 비린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여기서부터 먹는지 아시죠? 왜냐면 광고에 여기를 부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밀가루 씹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래요? 실패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떡 씹는 느낌. 이게 개발자가 이제 전자레인지 돌린다는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는 만들어서 맛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이제 이거 오븐에 이제 굽는 집이 없잖아요. 알기 쉽게 집에 전자레인지가 있지 오븐이 있는 집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5%인가 뭐 그래요. 대충 그렇다고 하네요. 3% 이제 드물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해 먹으려면 그죠? 오븐에다가 해 먹어야 될 텐데 이제 소스를 위해서 이제 좀 맞춘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치즈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떡 씹는 느낌. 그리고 맛없는 피자인 게 시장에서 먹으면 그 가짜 피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형, 실패죠? 그래도, 가격은 좀 비싸요. 그래서 가격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그냥 실패한 중에, 그냥 그래요. 실패한 중에, 그냥 그런. 또 먹어봐야죠. 물론, 칭찬할 건 칭찬해. 치즈가 괜찮아요. 다른 것보다. 치즈는 좀할줄 아네. 제가 4분 돌렸거든요. 4분 정도 돌려야 돼요. 대충. 근데 또 적게 돌려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크루아상 느낌이 여기서부터 먹으니까 좀 나네요. 여기서부터 먹었을 때는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앞에서부터 먹으니까 크루아상 느낌이 약간 나요. 근데 크루아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고소한 듯한 느낌만 난다. 떡 같은 느낌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크루아상은 버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죠? 버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그죠? 버터가 그렇잖아요. 버터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참고하시고요. 내가 버터를 좋아하고 크루아상을 좋아한다면 이제 드시면 되는데 이게 이런 맛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에 그런 맛이 들어있는 맛이에요. 아, 알기 쉽게. 그렇죠? 피자라는 거는 이렇게 새콤달콤하면서 이제 강렬한 맛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맛이 들어간 느낌? 차라리 파인애플 피자는 상큼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빵 같은 그런 맛이 나버리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좀 마이너스 정도 점수를 주게 되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